한다는 거야? 아, 뭐야? 주무시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타로점인가요? 타로점? 건방진 녀석. 아, 이게 뭐야? 와, 재밌다. 컨셉 제대로네요. 자, 2라운드 경기입니다. 제작진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대학 축제 짜장면 먹기 대회 1등! 오, 짜장면 먹어? 햄버거 최대 6개, 치킨 2마리, 고기 5인분, 회전초밥 60접시, 싹 가능한 구창아 PD와의 짜장면 먹방 대결입니다. 자, 경기 규칙은 짜장면 두 그릇을 먼저 먹는 팀이 승리하고요. 노라조 클럽 대표 2명과 제작진 1명이 먹방 대결을 진행하다가 힘들어지면 노라조 클럽은 교대가 가능합니다. 짜장면 소스 묻지 말고. 이분노예요, 이분노. 아, 아. 나 짜장면 처음 먹어. 우와! 야, 엄청 맛있는 냄새 나는데? 자, 그럼. 야, 너무 엄청 푸짐하게 주셨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젓가락으로 덜 익히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금 약간 기선제 앞. 이 옆에 와서 야유해도 돼요? 얘 뭐 생긴 거 아니야? 아니, 많아요, 이거. 자, 2라운드 시. 나 예수 믿 화이팅! 나 예수 믿 화이팅! 나 예수 믿 화! 아, 이게 방해 동작인데 약간? 어,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 창아 피디님 화우! 창아 피디님 화우! 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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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얼마든지. 어머머머, 이쁘시다. 어머머, 사랑을 응원합니다. 시작. 삐용삐용삐용삐. 왜 다 먹었습니다? 안 돼. 다 먹었어요. 아. 아. 한 개 가능해. 이건 진짜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걸 어떻게 먹어? 아니,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거 왜 저래? 이상하신 분 같아요. 야, 얘들아. 아니, 음미할 시간이 없어. 아. 와. 빨리 방해 공작 해. 방해 공작. 아까 했던 거 맞지? 삐용스 삐용스 삐용스인데? 아! 아니, 맞은 거 아니야? 맞아요! 망가뜨릴 수 있는 거 없나?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냥 정부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언니, 맛을 의미해. 이거 말하면, 말하면 좀 곤란해요. 저는 점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요. 먹었어요. 아, 그 밥 먹지 먹지 마세요. 아, 저기요.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언니 생일 평가 말고요. 버섯. 버섯이요? 야, 빨리 갖다 드려. 손님 리필 원하셔서 리필 다 먹어요. 나 맛있게 드세요. 아, 다 먹었다. 이거 너무 많아요. 삐용스 삐용스 삐용스. 아니, 이거 맛있다. 이거 한 그릇보다 많아요. 처음 한 그릇보다 많아요, 이게. 삐용스 삐용스 삐용스. 언니 화이팅. 야, 오징어다. 뚜껑이 됐네. 김정? 아, 진짜? 이거 먹어, 이거. 아니면 인증해봐, 이거. 인증해봐. 아, 따뜻해요. 네. 열심히 먹은 게 뭐가 됐나요? 아, 맛있게 먹었으면 근데 됐어. 근데 주민은 수원지 지금. 우리가 노라는 팀이 그릇을 바꿔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창아 승. 맛있어요. 자, 경기는 3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와. 뭐야? 지금
어린애들 이겨가지고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좋으시냐고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울자. 처음부터 질 줄 알았어요. 울어 빨리. 어린이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바꿔서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잘못되긴 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별의 컵이 아세요? 별의 컵이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그릇 통째로 집어갔고요. 아 이렇게 넣더라고요. 진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저런 어른이 될 거예요. 승부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 것인가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 제작진이 세 번째 게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가 역할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무슨 오빠 맞네. 걸려 오빠 아니야 호흡이 거치신데 좀 문제 약간 기가 빨리신 것 같은데 냄새가 장난 아니래. 신내가 장난. 동네 오락실 리듬 액션 게임 경력 23년. DDR부터 프로세카까지 모든 리듬 액션 게임 섭렵한 정지훈 PD와 비트세이버 4대1 대결을 하겠습니다. 왜 끊는 걸? 저희가 이기는 걸. 아니 근데 걸. 너무. 아니 그만해. 아, 안 돼, 못할 것 같아. 이거 하셨을 때부터 연습하셨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아, 솔직히 저희가 이기는 거 아닌가? 이거 저희가 이기기를 위해 준비해주신, 이기기를 위해 준비해주신, 우와! 그런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나도.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희에게 많이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건 그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또 전승현 PD님을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의문의 1패.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를 못 이길 겁니다. 되게 방송 분량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자, 3라운드 시작! 시작! 빼용 빼용 빼용! 잘한다! 야, 이분은 이렇게 하면 즐겨. 진짜. 어제 새벽까지 연습하신 것 같거든요. 아, 예? 아.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제 절벽에 떨어지세요. 저 앞에 나가면 무대 떨어져요. 앉아서 앞에. 시인이가 진짜 싫어. 시인이가 진짜 싫어. 우유빛깔 정지훈, 깔 정지훈. 맞는다 조심해라 얘들아. 근데 대체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훈이와 아이들. 그럼 우리 11만씩 하면 돼. 11만씩 할 수 있어? 나도야. 이런! 시작해요? 네. 오! 우와! 우와!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뭐 조용히 하세요! 와! 저희가 조용히 해야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인사를 응원해요.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지. 조용히 하세요! 잘하는데? 우와! 조용히 하세요. 아니 언니 말 듣지 마. 언니 길을 가. 안 들려 어차피! 조용히 하세요! 야, 나 71,744. 야, 나 96,000인데? 오! 야, 우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니야, 없어. 아, 없어? 오케이.
아니 피디님 피디님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불리하잖아. 이거 저희는 처음 했는데. 자 오케이 그러면 수아랑 공룡맨이랑 가위바위보 해서 공룡맨에게 이기면 너네 점수 곱하기 1.5. 1.5요? 어, 1점 나쁘지 않아. 안 내면 나가위바위보! 아 하기 싫어요. 안 내면 나가위바위보! 위보! 망했네.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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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말고 그냥 해. 어 팔분이 멋있다. 조용히 하세요. 힘든데? 아 미쳤다. 와 왜 이렇게 어려워? 엄청 힘들어? 이거 생각보다 잘 하는데? 우와 너무 어려워요. 야 뭘 잘해. 야 나이에도 할 때 되게 너 같지 않다. 엉덩이 찢었어요. 귀여워. 나예야 전진하지 마. 후진해 후진. 아 야 넘어왔어. 아, 넘어왔어. 아 전진했다 거기 왔다 거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아 무슨 소리세요? 조용히 하세요.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우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보면 한데 얘네 진짜 잘해. 아까 얘기 안 하셨어요, 피디님도. 몇 점이야, 몇 점이야. 제작진 대 노라조 클럽 대결 1대1 승부에서 3라운드 결과 공룡맨 점수 44만 3,870점. 그리고 노라조 클럽은 15,588.5점으로 공룡맨 승리! 자, 우리 퇴근하자. 가자. 자, 제작진 대 노라조 클럽 대결은 2대1로 제작진 승리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전승현 PD님 뭘 하신 거죠? 오늘 지셨는데 뒤에 분들이 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와, 진짜. 와, 진짜. 아, 저희 아빠 왜 그래요, 정말? 밀가루? 아니 밀가루야 밀가루. 아 다 밀가루야? 아, 물이 물이 아니구나. 물이 아니구나. 왜 왜 왜 왜 그래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룰만 유리한 거였고 전혀 저희한테 유리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아니 첫 라운드를 하고 나서 진짜 쉽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세 개 다 먹고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두 번째 판부터 갑자기 난이도 올라갔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게임을 정하는 걸로.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좋다 좋다. 사실 말하면 생각보다 벌칙이 약해서 엄청 기분이 좋아요. 밀가루가 취향이 있는가 봐요. 간만에 이제 복수를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2라운드는 이길 수 없는 거였고 3라운드는 일단 너무 아쉽게 져서 진짜 너무 진심으로 너무 짜증이 났고요. 랜덤 플레이 댄스로 피디님들과 한번 승부를 겨루고 싶습니다. 좋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노라조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노라조 클럽이었습니다.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